스님들은 이제 승보라고 해서 뭐 복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한다. 이건 이제 전통에 대한 문제죠, 그죠? 이제 불교적 전통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전통은 전통을 다 깨라는 거 아니죠, 그죠? 전통은 전통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본래는 선악이 없다 하지만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을 지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본래 승속이 둘이 아니지만 이 전통은 그냥 전통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승부로서 이렇게 귀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스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뭐 믿고 따르는 이런 신도님들일수록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님만 최고야. 우리 스님만 막 이렇게 막 귀의하고 막 이러고 다른 스님들은 그냥 뭐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게 절들을 다녀보면 그 스님들의 쉽게 말해 카리스마가 강력한 절일수록 신도님들이 딴 스님들은 뭐 되게 무시한달까? 오로지 이 스님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제가 서울 강남에 이렇게 옛날에 그 능인선원 구룡사 막 이쪽에 있는 그쪽이 막 신도님들이 막 30만 명이 능인선원 신자였다 그래 옛날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정말 신기한 걸 느낀 게제 대학 다닐 때인데 딴 데를 걸어 다니면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희한하게 보는 사람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합장하고 반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분들이 여기 불교대학 한 기가 2,000명씩 한 기를 졸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지 이렇게 스님들을 보고 하면 합장하고 반배하고 또 이렇게 이런 갖출 수 있는 예의들은 갖추는 것이 맞죠. 괜히 선을 공부한다고 막 전부 다 파사 현장이라고 뭐다 깨뜨린다고 해서 뭐 전통 문화도 다 깨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이제 스님들은 그 나이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출가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법에 이제 한 살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납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속세의 나이보다도. 그래서 법으로서는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아무리 작더라도 무시해서 안 되는 뭐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스님이다. 스님은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나이가 적은 스님에게 그 누구보다 큰 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육조 스님이 육조가 될 때가 20대였어요. 20대 젊은 행자가 종정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믿고 따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그냥 법으로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찰 예절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스님과는 과도하게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불가금, 불가운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절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님들에 따라서, 스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외향적이시고 또 이렇게 또 아주 친분, 이렇게 친하게 지내길 좋아하는 스님들은 또 그게 또 옳아요. 왜? 그건 자기다운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또 옳고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지 못한 대로 아, 또 아, 이런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신도님들과의 이게 친소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친소관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와 똑같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리고 또 사찰이 보면 이렇게 파가 있어요. 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친해지면 또 저쪽 분들이 또 시기 질투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은근히 이게 조직에선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절도 그런 일들이 은근히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제 성향이기도 했었고 야, 내가 어떤 팀하고도 내가 깊이 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화합하시더라고요.
여기 말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에서 여기인데 여기 아니라 저 스님 이상한 스님이 왔어 이번에는 우리랑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도 자꾸 안 하고 우리 데리고 나가서 어디 좀 같이 이런 것도 안 하는 스님 처음 봤네 이러면서 저래가지고 저 스님이 군생 오래 하겠나 그 짧게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신도님들을 챙기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욕 엄청 먹었거든요 잘 챙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군에서 조금 배운 건데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또 좋은 점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모두가 저를 소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친소관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생각하고 나오면 되지 뭐 여기에 무슨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친해진들 뭐 하겠어요 그죠 그 반드시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나오신다면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면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 없을까요? 성철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딱 들어맞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던 그 위대한 위인과 그분이 딱 들어맞을까요? 내 생각엔 전혀 저거는 아니야 싶은 행동을 그분은 단 한 차례도 안 할까요? 여러분이 보수인데 진보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아니다 싶은데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봐야 뭐 실망받게 더 하겠어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이 너무 평범함에 나는 저런 사람 원하지 않았어. 나는 뭔가 막 신통자제하고 뭔가 이게 딱 마음을 읽고 이런 사람 원했어. 이래서 실망해서 떠나갈 수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스승을 만나는 동안에는 그 스승의 법을 못 봐요. 법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문제되는 얘기인 건 알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법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생활은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겨야 내 이익을. 즉 그분한테 가서 내가 공부하면 된다 나는. 아니, 저분이 잘 되고 말고 그 절이 잘 되고 말고 난 모르겠다. 그분한테 나는 법만 배우면 된다. 법만 배우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이렇게 뭐 깨달았다 하는 스승이 이렇게 법을 펴는 이런 분들 중에 그 사생활 문제가 뭐 여러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아 저런 사생활을 하면은 저게 스승이냐 그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시끌시끌했던 그런 어떤 단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의 법이 훌륭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은 정말 그 스님의 법은 그 누가 봐도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그 스님의 삶이 아니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도님들이 그 법을 보고 갔다가도 삶을 보고서는 야 저런 사람 옆에서 내가 배울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거기 사람이 안 모이는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법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법은 있으나 그 세속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을 이런 행동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왜냐면 불교계 제가 워낙 두루두루 많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저분 법은 진짜인데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하실까? 아 저것만 아니면 진짜 좋을 텐데 싶은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 스님들은 그 현상적으로도 좀 반듯하고 성품도 좋고 또 인물도 좋고 또 현실 자체가 업을 이렇게 윤리 도덕적이면서 좀 사람 자체가 좋고 그런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아, 내 제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이 현상적인 문제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 깨닫고 나도 그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걸 뜯어고치기 어지간해서는 뭐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게, 아,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옛날 어른 스님들도 본인의 그 성향, 성격, 이런 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막 미화돼서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 공부, 내가 내 공부해서, 어차피 부처님이 원하는 거, 부처님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스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당신들 공부해서 하십시오. 공부해서 가라. 이, 뭐, 친분 관계,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였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목표가. 당신들 이 절에 묶어놔가지고, 이 절이 뭐, 성장하고 번창하고, 그거를 원하는 거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뭘 자꾸 막 조직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신경 쓸게 없는 게 좋아요. 절은, 좀, 막,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좋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공부 바뀐 거 가서 할게 없다. 다른 건 뭐, 할게 없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막, 그런 절 하나쯤 있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우리 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회 하는 거 외에는. 무슨,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예를 들어 뭐, 아, 우리도 무슨 요가 클래스 하나 열까요? 뭐, 내지는 무슨 그림 수업 한번 할까요? 뭐, 이런 거, 뭐, 내지는 뭐, 이런저런 이벤트, 어지간하면 이제,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는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좀 지켜주는 게 좋다. 그것은 이제 일반 절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절에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선방에 수좌하던 스님들이 일반 절에 주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은 딱그 습이 있어가지고 주지가 절을 잘안 비우는 게 주지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선방에 수좌 스님들이 이제 주지로 가시면은요. 한 해 이렇게 살다가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면 나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이든 한 안거든 나를 찾지 마라. 그러고 휙 떠나버려져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가 계시거나 홀로 고요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지식을 탐문하면서 공부를 좀 공부하러 다니거나 도반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이런 일들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 스님이 그 절을 비우고, 물론 이렇게 놀러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게 어쨌든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공부하러 이렇게 떠나거나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법을 전하고, 전법이나 공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좀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이제 공부인들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라고 해서 공부가 다된게 아니고 끊임없이 탁말을 해야 하거든요. 끊임없이 또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그래야 또 자기에게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갇혀버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소통이나 다른 분들과의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그 안에 또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공부는 지켜주면 좋고 그래서 저도 이번 방학 때도 두 달짜리 뭐 코스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뛰다니고 바쁘게 막 저를 위해서 바쁘게 뭐 하고 그것만이 그건 그대로 좋은 것이고. 또 그것만이 또더 좋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걸 바깥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법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고요히 있는 또 자기만의 시간들도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더 공부가 또 되고 그래서 한 번씩 그러더라도.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사찰이나 얘가 아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나이 출가 전에 뭐 했어요? 왜 출가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상 질문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스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뭐 당연히 일대사 인연으로 출가했으려니 해야지. 뭐 스님도 몸이 아파 출가했나? 뭐 스님도 IMF형 스님인가? 뭐 세상에 먹고 살게 없어서 출가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스님들은 일대사 인연으로 출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몇 개월 공부하다가 질문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어제 법문 듣기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한 10번만 들으시면 지금 이 질문에 해답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아무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마주 앉았는데 계속 질문만 하려는 거예요. 아무 묻고,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다, 아, 묻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냥 얼굴 뵈러 왔어요. 그냥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기운 받으려고 악수해서 기운 받으려고, 아니면 뭐 사진 찍으려고, 사진을 안 찍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오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가 공부에 대해 기왕 만나는 건데 어차피 만날 거면 그 공부할 거를 질문을 할 걸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당신의 역사를 이제, 야, 이건 제가 제 성향상 또 중간에 끊지도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한 30쯤 돼가지고 이제 끊거나, 한 40쯤 돼가지고 끊거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알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런 거 질문 없는데요. 그냥 제 얘기 한번 드리려고 왔다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또 공부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마이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부 이야기 아닌 뭐 사회, 정치, 개인적 신상 질문, 학식, 됨됨이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그런 것들은 뭐 삼가하는 게 좋죠. 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스님이 없는 데서 뭐 스님을 판단, 평가,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절에 스님이 엄청난 사기를 쳤다든지 범죄 저질렀다든지 이러면은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허법을 고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말 중차대한 이런 게 아니라면 말은 쓸데없이 말을 놨잖아요. 꼭 스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도량에서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댐댐이나 학식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고, 또 뭐 신도님들끼리 보면은 이게 좀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격이 좀 개팍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아, 저 사람 이상해 하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안 하는 게, 왜냐면 이게 마음으로 했을 때는 허물이 안 되는데 이게 말로 나와버리면 그게 뭔가 실제화가 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화가 돼버려요. 실제 이렇게 괴물이 하나가 이렇게 창조가 돼버려요. 그것도 공동체의 승가 안에서 그 괴물이 하나가 이렇게 창조가 돼요. 그거는 그냥 허상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근데 그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내 안에만 있는 허상인데 누구와 대화로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아 라는 게 이 공론화되면서 어떤 하나의 실상인 것 같은 허상이 창조가 돼서 그 조직에, 그 전체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암경 밑가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해야 되는 것, 음식, 또 의복, 의약, 방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또 스님들은 이제 걸사, 이제 받는 자 이러죠. 그래서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쁜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낫고, 보통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낫고, 착한 사람 한 명보다는 수행자 한 명, 수행자 1,000명보다는 도인 한 명, 도인 1,000명보다는 부처님 한 분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막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들에게는 법명을 부르고 소임 있는 스님은 소임으로 부릅니다. 절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주지 스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예. 법명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주지 스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 뭐 총무 스님 이런 식으로. 또 신도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법은님, 도반님,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칭호하고 구참자, 신참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또 시비거리가 생기면 화합 정신으로 작은 시비거리라도 논쟁이 되는 것은 삼가하고 나를 자꾸 돌이켜 봐야 돼요. 상대를 보기보다는 나를 자꾸 돌이켜 봐서 뭔가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문제로 돌리는 게 이제 불교 공부죠. 그래서 가능하면 절에서 침묵하거나 법담을 나눌 것이지 시비 분별, 도반끼리의 시비 분별, 비교, 자랑, 뭐 공부가 잘 됐니 못 됐니, 많이 됐니 못 됐니, 뭐저 사람은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돌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경전은 법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뭐 때를 묻히거나 이러지 않는다. 수건으로 잘 닦아낸다. 또 경전 위에다가는 물건들을 함부로 올려놓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그 경전을 그만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죠. 뭐 일반 잡지 보듯이 누워서 본다든지 하지 않는다. 또늘 어떤 경전이나 또 불서들을 벗벗이 하고 한다.